자, 지난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신석기 시대 거쳐가지고 이게 어떻게, 뭐랄까, 이미지적인 사유가, 형상적 사유가 이제 개념적 사유로 변해가는가.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수단이, 미디어가 어떻게 이미지에서 다시 텍스트로 변해가는가. 그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. 이거죠. 다시 말하면 이제 주술적 사유 방식이 무너지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뭘 찾냐면은, 그러니까 문제의 가상적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찾는 거예요. 그 가운데서 감각의 직접성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추상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의 직접성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, 그 때문에 초기 철학자들은 항상 감각을 불신해요. 감각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라, 넘어가라, 넘어가라.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머물죠. 아직 거기까지 넘어가긴 조금 할 얘기가 좀 남았거든요.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어요. 프레이저라는 이제 영국의 인류학자죠.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. 근데 프레이저는 필드워크를 안한 사람이에요.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. 이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 세계로 파견된 선교사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다 보내온 건 편지를 다 보내온 거예요.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역을 하는 그 지역의 그 이른바 미개인이라 그러나? 이상하다 좀. 너무 이렇게 경멸적이네.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풍습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를 합니다. 그래서 그걸 갖다 집대성해가지고 10권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나 끔찍하니까 이제 한 권으로 줄인 책이 우리가 보는 그 책입니다. 근데 그것도 이제 한 3분의 1만 보면 돼요.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든요.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보시면 대충 전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. 그것을 이제 변주고 변주고 변주고. 다시 말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고 종족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술적 사고방식이 있잖아요. 그 틀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그게 조금 변형되고 이런 식이지 거의 그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다 반복이 되거든요. 마치 무슨 짜고 약속이나 한 듯이 그게 이제 인류의 이제 보편성을 보여주는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재밌는 건이 사람 필드워크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었죠. 이 책의 제목을 갖다 황금가지라고 붙였는데 그 황금가지라는 책의 제목, 이게 프레이저입니다. 황금가지라는 책의 제목은 그 이탈리아의 그 네미의 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얘기에 관한 겁니다. 그것을 자기 책의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일종의 엠블렘으로 내세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이제 그 바로 황금가지 제3판의 그 서문이고요. 이게 유명해졌던 건 뭐냐면은 그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황금가지라는 그 나무의 그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호수가 있고요. 잔잔한 호수가 있고 네미의 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가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. 근데 재밌게도 들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에는 거기에 어떤 미추광이 같은 사나이가 칼을 손에 딱든채 그것도 잠도 못 자가지고 피곤한 시뻘건 눈을 하고 항상 주위를 갖다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었다. 그 얘기예요. 그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이제 왕입니다. 그다음 동시에 신이기도 해요. 그래서 왕이고 신이기 때문에 뭐 누리는 게 있겠죠. 쉽게 말하면 그 종족의 모든 여자들하고 잘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걸 누립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왜 왕이냐 신이냐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주술이에요. 자연의 생장력의 상징이에요. 예를 들면은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거나 또는 어느 해에는 홍수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농사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건 통제할 수가 없죠. 그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가상적으로도 그 통제권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. 사실 기독교도 그렇잖아요. 우리가 죽는, 인간이 죽는데 어쩔 거야. 그 통제할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, 그거를. 어떻게 만드느냐?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. 원래 인간 안 죽었어요. 에덴 동산에 있을 때안 죽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? 그 사과 따먹어 죽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삶이 있으면 곧 죽음이 있다라고 믿죠. 근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. 삶이 있는데 곧 죽음이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. 인간이 죽게, 원래는 안 죽었는데 죽게 된 것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. 그렇다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요? 그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굴 믿으면 돼요?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.
그 예수를 믿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삶을 그 죽음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죽음을 극복하고 내가 뭐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. 그것도 보게 되면 사실은 죽음이라는 건 필연적인 건데 그 필연적인 것을 어떤 도덕적인 원래 자연적 악이라 그래 그걸 자연적으로 나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악을 도덕적 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. 그러면 도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악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 거죠. 이런 트릭이죠.